나? 우리 형님은 왜요?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뭔 말이 그리 많아? 형님. 잠깐만, 잠깐만. 우리 형님 아니지? 에? 아니잖아, 그쵸? 몰라. 아, 저, 형님, 형님, 형님! 아니야. 죽이기 전에. 거하게 항상 먹인다 했잖아. 아니야, 아닐 거야. 도치를 사형이 집행된 걸까? 긴장감이 맴돌던 그때. 형님! 아직 도치리의 목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다. 형님, 어디 고신이라도 당했어요? 에? 대체 뭔 일이래요? 시끄럽다. 자자. 예. 형님 말씀 못 들었어? 자빠져 자라고! 팍! 도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하. 스님. 우리 형님 오래 살 거라며. 아니, 저 부처님의 뜻이 이러한 걸 그 땡땡을 어쩌겠나. 이런 땡중이. 맞게야. 예, 형님. 이 백숙 네가 먹거라. 형님, 이런 순간에도 저를 생각하시다니. 너 백숙 좋아하잖아. 형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도치리, 나와. 형님! 형님, 안 돼, 형님! 형님, 안 돼! 형님! 맞게, 너도 나와. 저도요? 맞게는 왜 호출하는 걸까? 얼마 후 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생각보다 빠르네. 딸내미 얼굴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구만. 저도요. 저희 언니 얼굴로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길소리신. 뭐 그래. 그래, 알아봤는가? 그게 동네가 워낙 멀어서.
이제 마지막일세.